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의 한국 본부에 왔습니다. 자, 제가 근데 이제 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해분들께 제가 술에 대해서 다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을 지금 퇴근길에 제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발렌타인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는 최현석 대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양주, 고급 양주 발렌타인. 이제 아까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뭐 싱글 몰트라든지 블렌디드라든지 그거 조금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리로만 단일한 증류소에서 만들어진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싱글 몰트 위스키와 반대로 다른 곡물로 만들어진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가 블렌디드 위스키이고 발렌타인 17년, 21년, 30년은 싱글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합쳐진 블렌디드 위스키로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글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이제 싱글 몰트로 출시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17년, 21년, 30년은 블렌디드 위스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쫙 깔아놓고 예, 제가 이제 바텐더 자리에 서 있는데 고등학교 4학년 때죠. 칵테일 반을 6개월짜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바텐더들이 다 읽어야 한다는 이따만한 그 술 분류책이 있었는데 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냥 먹는 술이 있고 발효가 돼가지고 나온 거를 끓여서 만든 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발효주랑 증류주로 나뉜다. 그럼 이제 발효주 중에서 과일을 발효시킨 거를 이제 우리가 와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발효시키면 우리가 맥주라고 그런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쌀로 하면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와인을 끓이면 뭐가 되냐? 이게 이제 브랜디가 된다는 거죠. 맥주를 끓이면 뭐가 되냐? 이게 위스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끓여가지고 브랜디가 됐다. 그러면 이 브랜디에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이탈리아에서는 그라파 같은 게 있고 뭐 프랑스에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꼬냑도 있고 알마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로 알고 있는 것 또는 지명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브랜디라는 큰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고 위스키는 어떻게 대체로 나누냐 하면 나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네디언 위스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테네시 지방에서 나오는 버번 위스키 있고 좀 좋은 위스키를 마신다 그러면은 유럽제였어요. 유럽제는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하고 스카리시 위스키였는데 아이리시 위스키보다는 스카리시 위스키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높다. 그 이유가 이제 스코틀랜드는 국가에서 퀄리티를 굉장히 또는 협회에서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그 관리를 한대요. 그 규정 이렇게 만들어야 스카치 위스키다.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책이 50페이지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스카리시 위스키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위스키 중에서 이제 탑 클래스다. 위스키를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을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은 술을 갖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이렇게 나누거든요. 아페리티프, 아컴파니몽, 디제스티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위스키를 갖다가 이제 프랑스인들은 따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디제스티프, 그러니까 식후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식전주는 대체로 상큼한 거, 약간 뭐 캄파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시큼한 맛 나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와인이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굉장히 센 이 위스키나 꼬냑을 마시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스카치 위스키를 갖다 한 잔 식후주로 마시는 게 굉장히 클래시한 행동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식에 대해서 잘 안다 좀 이렇게 티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뭐 아일레이 한 잔 달라 스페이스사이드 한 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 보고 이제 저도 따라해 보니까 아 그렇게 딱 한 잔 마시면 진짜 좋다 위스키가 이제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고 하나 이제 뉴욕의 스테이크하우스에 갔는데 나이 드신 뉴욕 미식가 같이 보이는 좀 노인분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앉아가지고 혼자 티본 스테이크를 드시고 계셨어요. 혼자 스테이크를 갖다가 딱 서시는데 여기에 얼음을 전혀 안 넣고 벌번 위스키 한 잔을 딱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스키를 갖다가 스테이크랑 먹어보면 괜찮겠다. 한 잔 시켰어요. 한 잔 시킨 다음에 고기 하나 먹고 육즙 딱 터질 때 한 방울 딱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 새로운 거 하나 배웠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스테이크 하우스 가면은 와인이랑 스테이크 사람들 많이 먹는데 지금 이제 위스키 한 잔이랑 스테이크를 먹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배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이제 스피키지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으로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요만한 잔으로 몇 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테이스팅 요만한 잔으로 이제 몇 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테이스팅 해보고 이 발렌타인을 갖다 천천히 처음 먹어본 거예요. 천천히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맛이더라고요. 증류주가 프랑스나 이쪽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독주를 갖다 스피릿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오드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대요.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료기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데 알코올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거기다 술을 뿌리면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들어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독이라는 효과를 갖다 그때 미생물학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탈리아에 보면 아쿠아비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도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고 바텐더님이 이제 설명해 줘가지고 알았는데 이거 갖다 이렇게 안을 코팅한 다음에 이렇게 맡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맡아봤더니 아 이걸 왜 스피릿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진짜 원래 뭐를 증류시켰는지 그 토양과 그 지역의 냄새가 거기서 다 올라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이게 그 스피릿이 이렇게 증류가 돼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알코올하고 물로 돼 있고 거의 아무런 냄새가 없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크통에다 녹아주고 이제 오크통에다가 몇 년 동안 넣어놓는데 그 오크통의 재질 아니면 그 오크통이 전에 어디다 쓰였는지 그 와인을 갖다 숙성시킨 오크통 안에다가 위스키를 채웠는지 아니면 그 오크통을 어디다 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증류소에서 만든 거 갖다 블렌딩 해가지고 만드니까 여러 이제 그 원액이 있는데 이 원액을 갖다 몇 대 몇으로 섞냐 이거를 할 줄 아는 분이 세상에 몇 명 안 되는데 뭐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5대째 지금 그 블렌딩 마스터가 이렇게 그대로 전수해가지고 만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조금 더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지고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합을 섞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으니까 또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몰트여서 어떤 증류소에서 나왔는지 증류소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발렌타인 컬렉션의 특징을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 우리한테 익숙한 이 병들 그죠? 연도로 표기되어 있는 이 병들은 블렌디드 위스키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싱글 몰트여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그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제 글렌벌기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글렌벌기의 특징이 이 여기 이게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렌타인 17년산에 여러 가지 이제 원액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그 풍미를 내는 원액이 글렌벌기 원액이래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도 좋아하신다 그래요. 미각이라든지 우리의 후각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거를 즐겨 먹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싱글 몰트를 못 봤는데 이걸 딱 그 맡으면은 뭔가 이렇게 익숙하고 뭔가 좋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드시겠죠. 발렌타인의 증류소들은 보면 둘 다 스페이사이드라고 돼 있거든요. 싱글 몰트 바에 가면 이제 스코틀랜드 지도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뭐 하일랜드, 로울랜드, 뭐 스페이사이드, 뭐 아일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발렌타인은 거의 다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네요. 이제 스페이사이드는 달콤하고 플로럴한 와인 같은 약간 복합적인 풍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일레 위스키는 이제 피트 향이라고 그랬지 펀치 약간 약품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센데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하일랜드랑 로울랜드 위스키는 이제 무게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일랜드는 좀 묵직하고 로울랜드는 조금 묽다. 그런데 어쨌든 복합적인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이제 스페이사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발렌타인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영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이탈리아가 됐건 그 나라의 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갖다가 이제 한국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순위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순위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입맛 같은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발렌타인과 글렌벌기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순하고 복합적이고 뭔가 소피스티케이티드한 맛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펀치감 있고 묵직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약간 교양 있는 맛을 갖다가 위스키에서도 선호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술에 대해서는 머리로 맛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맛보는 거니까 맛을 보라고 이렇게 깔아놔 주신 것 같긴 한데 우리 대리님 퇴근하신 것 같고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피디님 따뜻하겠죠?
되죠? 뭐 이걸로 하면 뒷감당 하실래요? 이거 말고? 예? 오케이. 뭐 뒷감당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예, 깠어요. 자, 이게 소리부터. 오. 자, 블렌디드. 이게 블렌디드가 있으면 싱글 몰트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뭐 이것도 따져 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괜히 알려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먹어보라는 거겠지.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그 플로럴 향이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는 되게 조금 더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친구 집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너네 어떻게 먹냐? 제가 사실 얼음을 달라 그랬어요. 얼음을 달라 그랬더니 아, 우리 동네에서 얼음 안 넣는데 위스키에. 그래서 뭘 넣냐 그랬더니 물을 넣는데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위스키에 물을 타서 먹는다는 게. 근데 어쨌든 물을 타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반 위스키 반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따뜻해지면 향이 더 올라오잖아요. 이 위스키의 중심적인 그 풍미는 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온에 물을 조금 더 하면 그 향이 확 올라온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얼음을 넣었을 경우에는 시원해가지고 쉽게 마시기는 좋지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향이 좀 덜 올라온다. 진짜 그 향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살짝 넣어서 드신대요. 저도 이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해보는 것밖에. 와우. 향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꽃향기 같은 거 그런 약간 느낌이 요건 좀 강한 것 같아요. 물을 타니까 한 가지 단점은 코를 타고 올라오는 향은 좀 많이 줄어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랑 좀 비교. 이거는 묵직했거든요, 느낌이 얘보다.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네요. 예. 맛을 보세요, 그냥. 예. 가서 평소에 그 위스키 즐겨 드셨더라도 좀 이렇게 쭉쭉 드셨으면 좀 이렇게 따라가지고 물 타가지고 한번 맛보시면 좀 굉장히 다른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또 거기서도 나죠. 거기서 나. 그러니까 물을 딱 타는 순간 거기까지 가죠, 향이. 놀라운데? 발렌타인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렇게 역사 얘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위스키를 이제 통에다 넣어가지고 위스키가 오래될수록 점점점 이게 날아가가지고 열어보면은 1년에 몇 퍼센트씩 이렇게 위스키 향이 줄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위스키는 이만큼 담궈도 끝에 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증류술이 나왔을 때 이 증류주를 만드는 이 기계를 갖다 알람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랍 쪽에서 넘어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약간 마법이나 연금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숙성을 시키면은 없어지는데 이게 왜 없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천사들이 자기네 몫을 가져갔다. Angels share. 천사들의 몫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위스키가 고가품이 되고 또 스코틀랜드의 주 수출 상품이 되는데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많이 잘 살게 됐지만 사실 거기가 농토도 부족하고 상당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옛날에 발렌타인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훔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경보기를 사용했냐, 옛날에 그때 뭘 사용했냐면 거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위가 그렇게 민감하대요, 그 외부자들의 침입에. 그래서 거위들이 이제 양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꽥꽥꽥거리는 그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위스키를 지켰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폴클로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중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책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지식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지식이 가장 즐거울 때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쓰는 브랜드, 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술에 관련된 지식도 다음번에 또 술을 먹으러 나갔을 때 여러분의 즐거움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책임감 있게 술 즐기시고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Valentine's Day!